레이번 별점 2, 레이번 아이템 및 수치 정보 통합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전 1로 기준으로 잡았고요. 종족별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가지 재료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종족별 기본 능력치는 1번 0, 레벨 1부터 39까지는 스킵하고요. 40부터 그 이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능력치는 지속적인 상승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력이 가장 높은 거는 그 반고가 가장 높고 휴먼은 다소 낮은 형태로 뛰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족별 주요 무기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휴먼과 엘프와 반고가 있는데요. 내전 장공, 쇠뇌, 대포, 원거리 무기입니다. 근거리 무기도 있고 원거리 무기가 있는데요. 각각의 치명타 확률, 즉 공격 속도, 흡혈, CP, 치명타 피해량, 그리고 방어 관통까지 무기 옵션에 대한 값들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종족별 서리 장비에 대한 옵션입니다. 서리 장비가 추가가 되면서 투구, 갑옷, 장갑, 신발 등 총 21가지의 속성들이 들어가 있고요. 보면은 이렇게 다 갑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종족별 레이븐 장비 옵션을 보면은 신화, 레이븐 투구, 갑옷, 장비, 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레이븐 장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이렇게 구성을 21개로 구성되어 있고 세세하게 값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족별 파멸 장비에 대한 옵션인데요. 이것도 21가지의 파멸 기사 투구, 갑옷, 장갑, 신발이 휴먼, 엘프, 방구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족별 바람 장비에 대한 것은 아직 추가를 못했고요. 전 종족에 대한 공통사항인데요. 벨트, 망토, 날개, 액세서리에 대한 장비 옵션들입니다. 버전 1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보다 좀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옵션별 레벨당 상승 수치는 레벨 30과 40시 증가 배율이 각각 24개의 항목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 주요 제작 재료 정리를 보면 요일별 레이드 정수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별 개수 차이가 이렇게 영웅 전설 신화에 따라서 무기 제작 시 고정 재료, 방어구, 서리, 레이븐, 장신구에 따라 재료가 다 다르게 됩니다. 10번 길드 대전 점수 계산기인데요. 이거는 카페에 이렇게 올려주신 자료를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점수 계산기인데요.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별점이 레이븐 아이템에 대한 것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